내의 신 PAC 강좌 3편 치돌이 이펙트 만들기 편입니다. 자, 긴 말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치돌이를 쓰기 위해서는 왼손에 달아둘 필요가 있죠. 자,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일단 풀업을 하나 소환해서 애님 어타치먼트 LH에 달아주세요. 그냥 왼손에 달아줘도 무방은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막 원통 그런 모양이 뜨죠. 자, 여기서 스프라이트 글로우 노 제트로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빈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 살짝 푸르게 색깔 푸르게 바꿔주고 여기서 파티클을 추가해 줍시다. 자, 여기서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전기 이펙트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심하죠? 여기서 또 이펙트를 가미해주기 위해 또 복제를 한번 해주세요. 복제해주시고 이번에는 트레일 레이저로 바꿔줍시다. 레이저로 바꿔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색을 살짝 푸르른 색으로 바꿔주시고 전기 이펙트를 기술 늘려야겠다. 자, 또 늘린 다음에 좀 더 하나 더 스프라이트 하나 더 추가. 자, 추가해 주신 후에 자, 여기서 프록시를 넣어줍시다. 프록시를 넣어주시고 아, 화면에 있는 대로 자, 분 60 최대 65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 아 맞다 변수 이름 크기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60과 65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효과 배율을 늘려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점점 치돌이 이펙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간지나고 있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지지지지지지지. 자.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이제 또 흔한 뭔가가 파티클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가해 줍시다. 아니다. 파티클 또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글로우에 노 제트로 바꿔주시고 끝길이 0 자 시작 크기 끝나는 크기 한 10 정도로 이렇게 잠깐만요. 자, 계속 자 화면에 나오신 대로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치돌이 이펙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돌이 지지직 하고. 자, 그런데 치돌이 용색이 전기인데 빛이 없으면 섭하죠. 이제 활용점적으로 이제 빛을 넣어줍시다. 자, 빛 넣어주시고 한 크게 한 50 정도, 그래 50 정도를 해주시고. 자, 색상 역시 푸른색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멋있는 치돌 이펙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돌 이펙트 완성. 빠밤. 치돌 이펙트 완성.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참 쉽죠 여러분. 그냥 화면에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알이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치다리!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크!